문제는 공정 무역입니다. 이야기 나누기 전에 맛있는 커피 한잔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커피가 공정무역 커피입니다. 공정무역은 들어갔지만 정확히는 한다씨는요? 저도 잘. 그럼 공정무역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어서 가세요. 자, 출발해봅시다. 커피 농장에서 일할 겁니다. 네. 여기 상자에 커피를 따서 가득 채워오세요. 빨리 부탁드려요. 우와! 하루 종일 커피 따는 일이 매우 힘드네요. 이렇게 있는 커피 농장은 수입이 좋으시겠어요? 당신들이 마시는 이 커피가 5,000원이라면 커피 농가의 수입은 5%에 250원 정도입니다. 고작 250원이라뇨? 그래서 가난한 생산자인 농가들을 위해 공정무역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럼 공정무역을 하게 되면 생산자에게 노동의 기쁨과 자립의 힘을